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29회 26번 문제입니다. 교육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고요. 우리 암기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암기 프린터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글쓰기만 하면 자동으로 등업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지문 보겠습니다.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된다. 예, 개인의 등록 기준은 실무 교육 받는 것과 사무소 확보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옳은 지문이고요. 따라서 니은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지만 그 사전교육이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것은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건데요.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업을 하다가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을.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하려면 교육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라고 했는데 틀렸네요. 직무교육이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 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따라서 D가 틀렸고요. 리얼은 연수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밖에 없죠. 나머지 교육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은 안 받는데 교육을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할 뿐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 교육제도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7번 중개계약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대차에 관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X가 되겠습니다.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보면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권리관계 중에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여야 한다.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하고 비슷하고요. 3번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에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이 있지만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예,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번이 답이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손해배상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되죠.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예. 책임을 진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보증가입을 할 수가 없죠.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은 개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자가 손해를 입혀도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쉽게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다가 손해 발생해도 보험금이나 공제금, 공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비싼 중개보수를 주고도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위험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공제금, 공탁금을 받을 수 있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는 것도 중개행위다.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객관적이라는 건 손님 객자, 고객, 객실할 때 객자죠. 의뢰인이 중개사무소 실장한테 중도금을 맡겼는데 실장이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경우 사장에게 책임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사장은 내가 실장한테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직원이 돈 떼먹은 것까지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했는데 판례는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즉, 개업공개사 사장 입장이고, 의뢰인 객관적으로 봐 사회통념상 그건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게 판례이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 보증보험이나 공제공탁을 업무개시 전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는 가입이 안 되죠.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라고 하면 손해 입은 전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보증기관은 보증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되고요.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한 경우,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세 가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5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예, 3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가입은 개업공개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